이제 제가 저울에 올라가면 체중을 재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을 재고, 그 다음에 무선 랜으로 전송을 합니다. 이게 삶을 인터넷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한다는 박경국 씨.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혈압을 재고 당 수치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수치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스마트 기기로 보내지는 것이죠. 벌써 2년째 매일 아침 측정한 그의 건강 데이터가 스마트폰 안에 모여 있습니다. 제 혈당 수치가 그래프로 쫙 보여지고요. 이 수치들도 아까 똑같이 PC로 파일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더 그래픽하게 볼 수 있고 또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그 빅데이터를 쓸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집안에 30여 개가 넘는 사물 인터넷 기계를 설치 사용 중이라는 박경국 씨. 놀랍게도 집안 곳곳의 사물들을 스마트폰 안에서 손끝 하나로 조절 가능합니다. 스마트 기기로 와이파이 무선 랜을 통해서 온시키면 예, 온도를 올렸습니다. 현재는 집 안에 있지만은 제가 원격에서 다 똑같이 시연이 가능하고 저희 집에서 했던 그 에너지 썼던 부분이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온도 조절 장치. 이렇게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자 그의 일상이 훨씬 편해졌습니다.